동민은 의심했다. 지금 이 남자의 손에 받쳐진 나는 진정한 나인가? 아니면 취기에 헛것이 보이는 건가? 술이 나를 잡아잡수신 건가? 술이 내가 된 건가? 내가 술이 된 건가? 다행히 편의점 연구가 있네요. 아니, 괜찮은데, 그땐 진짜... 이렇게 하면 이쁜 얼굴에 멍 안 들 거예요. 나만 먹어? 나는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요. 안정우? 응? 홍준아. 야, 반갑다. 너 유학 갔다 돌아온 거야?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좀 넘었어. 야, 근데 너 누나 있었냐? 아, 내 여자친구. 아, 안정우 진짜 괜찮은 놈이에요. 정신 연령이 서른인 스물다섯. 보기 드문 철든 남자. 나간다. 식사 잘하고. 스물다섯? 미안. 내가 세 살 올렸어. 근데 뭐 여섯 살 차이 그거 요즘 별거 아니야. 요즘 이슈도 안 돼. 왜 그렇게 심각해? 저기요, 반말 하지 마요. 왜 연락을 피해?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. 그럴만 하니까요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반말하지 마세요. 아, 대체 왜 그런? 여섯 살 차이 그렇게 걸려? 나한테 왜 이러세요? 그 뭐 온수 매트나 돌침대, 어? 건강 보조식품 그런 거 팔 생각이면 나 한번 당해봐서 절대 안 넘어가요. 내가 그런 놈으로 보여? 그런 것 때문에 여자 꼬시는 놈으로? 아니, 뭔데요? 좋으니까!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여운 31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, 이씨! 여기에 다 써놨어. 아이, 갑자기 왜 그래? 그동안 고민 많이 했어. 또 나이 때문에 그래? 이거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진심이야? 알겠어. 읽어볼게. 그럼
일어나고 있어 지금. 그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써놨어. 읽어보면 알 거야 내 마음이 뭔지. 내 마음을 여기에 다 썼어. 알겠어. 비 오니까 조심히 가. 갈게. 정우야, 실은 나 너처럼 3살 속였어. 그래서 우린 극복할 수 없는 9살 차이야. 미안해. 우리 헤어지자. 동미. 이게 우산이 망가졌나요? 잘 안 펴지듯. 지금 펴졌다. 아우, 오늘따라 신발이 불편하네. 아우, 발 아파. 발만 아파? 어? 팔이나 다리, 머리는 안 아파? 아, 이래서 처음 투성인 여자 피곤하다니까. 고동미, 솔직히 말해봐. 연애 몇 번 못 해봤지? 그걸 어떻게... 헤어지자는 말,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너랑 진짜 헤어질 건데? 이 바보야, 이게 헤어지자는 사람이 쓸 편지냐? 아니야? 진심이면 헤어지자. 이 말 한마디면 돼.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. 이건 나는 널 너무 좋아해. 고백 편지야, 이 바보야.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하기만 해봐. 고동미, 내 맘 먹고 튀지 마라. 기다려. 9살 극복 가능하겠지. 두고 보자고. 그냥 연애만 하자고. 연애만. 내 나이가 몇인지 몰라? 고동미 나이가 어때서? 34이야, 34!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네. 남의 일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. 남의 일이라니, 나와 고동매 연애사 얘기야.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. 25은 겁 없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34은 아니야. 34은 겁도 많고 고민도 많은 나이야. 우리 나이도 겁도 많고 고민도 많아, 다른 쪽으로. 이를테면 졸업이나 취직 뭐 이런 쪽으로. 5년 힘들고 3년 줄게. 그 안에 취직하고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. 3년 안에 그걸 어떻게 다 해? 그럼 나보고 5년을 기다리라고? 안 맞아. 안 맞아, 안 맞아. 나랑 정말 안 맞아.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거야. 나는 고동미가 좋지만 결혼은 모르겠다. 초등학교 교사시라면서요? 네. 그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. 아니,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몸매가 참 좋으세요. 고맙습니다. 마누라! 마누라? 누구신지. 여기 마누라가 어디 있다고. 이런 걸 두고 억장 무너지는 러브스토리라고 하지. 흙 속에 진주 찾아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들여 새 사람 만들어 놨더니 직업 좋고 가진 거 많고. 니토리 남자한테 가는 거야? 그동안 고마웠어, 아가야. 이러고?
일단 나가. 앉아. 우리 헤어졌잖아. 난 분명히 결혼 생각 없는 남자랑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고. 그럼 헤어진 거 아니야? 누구 맘대로. 난 헤어지겠다고 한 적 없어. 그럼 너 나랑 결혼할 거야? 난 차값이 20만 원 낸 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들어간다. 이거 안 보여? 내가 써 붙였잖아. 안정욱 거라고. 딱히 1년만 기다려줘.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. 고동미, 나중에 너 간장만 찍어 먹고 살게 한다고 타박하기만 해봐. 난 안정우를 믿어. 된장 고추장도 먹고 살게 해줄 거라는 걸. 가자. 너보다 괜찮은 사람도 없더라고. 뭐.